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.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들에게 기쁨과 우리들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이런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.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의 오라비를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. 예수님이 늦게 가셨어요. 오라비가 죽었어요. 슬픈 상황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. 내 오라비가 죽은 게 아니다.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.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와요.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밈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. 아니, 영광을 받으신다며 왜 눈물을 흘려요?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.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받으시는 거지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은 참 아픈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또 병원에서 이제 내가 이제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별로 큰 수술도 아니에요. 이거 뭐 의사가 이해하겠는, 이건 100% 그냥 맞는 겁니다. 이거 그냥 째고 이거 떼어내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분명히 낫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분명히 나을 병이니까 째는데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쫙 째도 안 아파요? 아무리 나을 병이라도 치료하는 과정은 아픈 겁니다. 저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.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왜 우리들이 이런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하는 것일까요? 왜?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시간들은 아픈 것이다.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. 세상이 우리를 흔들면 힘든 거예요. 우리들에게 참 귀한 것은 이 흔들림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.